네, 이제 서머 시즌 거의 일주 안팎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연습을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다른 팀들보다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서머 시즌에는 스프링 시즌 때처럼 좀 정규 시즌 힘들게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좀 많이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해외 팀들이 굉장히 한국 팀과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해외 팀들의 픽들이 굉장히 좋은 픽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좀 다음부터는 주의 깊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행사들도 좀 했었고, 그리고 휴식 기간은 사실 길진 않았고요. 거의 4회 정도 쉬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외에는 이제 다시 연습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5잭스 상용화 론칭 행사에 초청받아서 나갔었는데, 그때 김연아 선수랑 이제 백현, 그리고 엑소의 카이 백현, 그리고 양세찬 분들과 함께 제가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또 5잭스 론칭 행사다 보니까 저도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다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프링 시즌보다 조금 더 무게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이번 서머 시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스프링 시즌 때 패배했던 경기들, 그리고 MSI 때 패배했던 경기들을 좀 많이 떠올리면서 이번 서머 시즌은 많이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MSI 때와 지금 메타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MSI 때 다른 팀들의 플레이 스타일에서 좋은 점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번 서머 시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스프링 시즌 때 정규 시즌 1등 했던 그리핀, 그리고 3등 했던 킹존이 가장 경계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프링 시즌 때 부진했던 다른 팀들도 합이 맞아가면서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스프링 시즌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서머 시즌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내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롤드컵 나갈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서머 시즌에도 역시 스프링 시즌 때처럼 좋은 결과를 내야 롤드컵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서머 시즌 시작할 때부터 이제 1라운드 때부터 좀 다른 팀들이 메타 적응에 시작을 할 텐데, 그런 메타 적응에 빨리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그 외에는 이제 각자 개인 기량을 올려서 좀 기본적인 기본기들을 다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머 시즌 곧 시작하는데, 저희가 MSI 때는 비록 좋지 않은 성적을 냈지만 저희가 서머 시즌에서 MSI 때의 배움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